10분 남았다. 10분. 자 형님들 수익 측정까지 10분. 아 뭐야 라스네요? 1초 0초 이거 막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루드라 20시간 사냥이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아이템들 정산 좀 한번 해볼까요? 하산하겠습니다. 하산 아이템만 보여드릴게요. 경험치 측정은 안 했어요. 경험치 측정은 안 했고 수익만 측정을 해볼까요? 자 일단 루드라의 20시간 측정인데 일단 스펙부터 볼게요. 본캐 저승사자 복장 그리고 주작부 등장 260 증장이고요. 민첩 7947 특성은 7 감전 10 충격파로 사냥을 했고 바투갑투 변증장 바반쌍 신속한 고천주 무신 증장 이렇게 했고 군다리는 풀바투에다가 절두반쌍 그리고 풀외변 이렇게 맞춰서 얘가 민첩을 2115만큼 이전을 해줘요. 2115 이전을 해줘서 얘랑 이제 민첩을 합치면 무기 증폭까지 포함해서 얘 민첩이 11000이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조금 더 넘고 그 다음에 258짜리 주몽 전용 무기에다가 민첩 3000 딜 특성 찍은 주몽이 약간 서브딜러로 딜 넣어주고 그 다음에 247짜리 부동명화 파동진 그리고 257짜리 초선 10지능 초선 3피스가 만화 회복해줬고요. 250짜리 강주바 257짜리 야차 세팅은 극타저 타저 285 이렇게 여기에다가 뇌진법 승진 그리고 정령 최상급 물바 최상급 물바 이렇게 써서 사냥을 했고요. 한 시간에 한 3번 정도 죽는 것 같았어요. 본캐가 그러니까 이 20시간 잡으면서 60번 죽은 거죠. 그리고 아이템들 루드라의 끊어진 활 275 건달바 시타르 700개 부서진 팔찌 700개 마후라가의 부서진 목걸이 128개 그 다음에 작굴속 11 정구화 17 불의 결정체 9 그리고 악몽의 결정체 4 화속성 4 수속성 29개 검결 5개 물의 정령 28 소분정 12 작물속 76 달의 인장 18 물의 인장 38 불의 인장 2개 그리고 철진력 84개 나왔습니다. 상자 먼저 할까? 일단 이거 먼저 팔게요. 시타르, 팔찌, 그리고 목걸이 이거 3개는 상자거든요. 루드라에 끊어진 활도 육전에서 한 100만원 정도에 간간이 팔리긴 팔리는데 상자가 편하긴 해. 잘 안 팔려서 상자가 마음 편하긴 합니다. 시타르 47만원 마후라가 39만원 부서진 팔찌 39만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비싼 거고 이거는 39만원짜리 팔고 6억 7,400만원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 결정체도 상자야. 아 이거 상자 안 했다. 이거랑 루드라의 활도 상자로 처리할 건데 팔진 않을 거예요. 저거 모을 거라서 아니다 상자하자 275개 일단 상자 박을게요. 저거 육전에서 팔리긴 팔리는데 그냥 깔끔하게 계산할 때 깔끔하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다 상제. 그 다음에 철진려가 여기서 팔 거야. 영광에서 팔 듯. 철진려 하나에 약 80만원인데 이거 팔아서 9억 2400만원 어이 꽤 나오는데? 루드라 20시간 수익 측정 상대 수익 9억 2,402만원 나왔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전부 다 6전인데 6전 가서 수익 측정 해볼게요. 일단 소분정 하나에 100만원으로 치고 하나에 75만원 그러면 소분정 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봅시다. 전기 구조조각 화 289만원이네. 그 다음에 작은 불 작불속 42만원이네요. 겁나 싸구만. 일단 아까 루드라 볼까요? 루드라의 끊어진 활 299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나씩 올라있는데 팔리겠다. 다 팔지 말걸. 팔면은 팔리겠는데. 악몽의 결정체 화 악몽의 결정제 화가 350이거든요? 이게 되나? 어떻게 350이나 되지? 300에 일단 잡을게요. 박결수 180에 잡을게요. 그리고 검기결 2100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물의 정령석. 물의 정령석은 뭔데 500이나 해?
600인데요? 물의 정령서? 550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작물속은 53만원, 54만원, 55만원, 54만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물의 인장 180 잡으면 될 것 같고요. 180. 그 다음에 불, 불의 인장이 지금 135만원, 그 다음에 달의 인장 160만, 190만원, 190만원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왜 이렇게 없지? 자 그럼 위에서부터 승전조합 계산 안 했고요. 승전조합 계산 안 했어요. 전구화 4900, 작불속 460, 악결화 1200, 악결수 5420, 검기결 1억 500, 물정 1억 5400, 작물속 4100, 물인장 6000, 불인장 270, 달인장 1800, 1620인가? 아니 뭐라는 거야? 지 맘대로 얘기 안 해 그냥. 자 다 더해볼게요. 자 다 합쳐서 뭐야 상제 수익보다 낮아? 실화야? 오? 개뚜렉인데? 이게 맞아? 잘 나와. 승전조화 잘 나오는데 승전조화 역시 계산을 안 했어요. 체크는 안 했어. 야 그러면은 다 더해볼까요? 9억 2천 4백 2만원 더하기 6전 수익 5억 3천 427만원 14억 5천 800만원 나누기 20을 하면 오? 오 만? 생각보다 많네? 7291만원 1시간 수익 승전주화 미포함하고 7291만원 많이 나왔다. 6전이 개박살 났는데 상제 수익이 워낙 좋아가지고 상제로 순수 상제가 엄청 높네. 여기는 신기하게. 그리고 여기 레어 아이템 두 개 떨어지거든요. 다투의 손목 보호대 한 개, 그리고 한 종, 그리고 다문천왕의 요대 한 종. 그래서 총 두 종류의 아이템이 떨어지는데 저는 20시간 동안 두 개 다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한 시간에 본캐 한 세 번은 꼭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 네 번 정도 죽더라. 이거는 내가 컨트롤을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본진 타격이 들어오기가 쉽고 야차를 써도 본진으로 딜이 들어옴. 이건 버그거든요. 버그인데 야차가 도발을 써도 얘네들이 야차 도발을 무시하고 본진으로 타격을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맵이 좀 좁아요. 맵이 좁아서 잘 죽어. 본캐가 뭐 올체 대녀 이런 거면 괜찮아. 올체 대녀에다가 주작부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본캐 죽을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본캐 체력이 거의 다 많이 안 됐거든요. 주작부 터트려봤자 뭐 만 몇천 막 이런 이래가지고 잘 죽더라. 올체 대녀를 거의 안 써가지고 아예 안 썼죠. 아예 뭐 노전직 중녀 이런 거 써가지고 좀 많이 죽긴 했어요.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 듯. 그리고 경험치는 제가 옛날에 체크를 해봤는데 루드라보다 좀 덜 까요. 건달바보다 경험치는 더 적음. 단 건달바보다 더 어려워. 건달바보다 더 어려워요. 저게 보스가 무적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미니 건달바 두 마리를 제거를 해야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클리어 타임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은 조금 더 많을 거야. 내가 예전에 건달바 수익도 20시간 측정을 한 게 있는데 이게 건달바 10시간 수익 측정이거든요. 1시간 경험치가 12억에서 13억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루드라가 여기서 한 10% 정도 빠질 것 같아요. 바투선 없이 여기는 시간당 6,500이네. 근데 6,500이면 괜찮지. 상대 사냥 기본 6,500에다가 경험치도 많이 주니까. 사냥터가 확실히 좀 경쟁력 있긴 하네. 수익은 오히려 건달바보다 루드라가 더 많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